아, 네. 저는 여기 노베나인이라는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면서 음식도 직접 하고 있는 김원중 셰프라고 합니다. 저희 매장은 뭐 아시다시피 이탈리안 트라토리아라고 이제 가볍게 식사 이태리 요리 식사하고 와인하고 맥주 이렇게 간단한 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편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바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다른 감바스들하고는 많이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이태리식으로 제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보니까 많이 아끼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주방에 보니까 음식들이 다 영어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레시피나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호텔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럼 혹시 영어로 매장 소개 가능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영어의 이제 지식의 그 선은 재료와 요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토킹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느낌이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안 공부하고 오신 분 있나요? 이태리는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저는 순수 국내파고요. 운이 좋아서인지 이제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호텔에 있으면서 셰프라든가 이제 제 위에 선임들을 이태리 현지인이나 프랑스 현지 주방장 그리고 이태리에서 유학 갔다 온 분들을 선배로 많이 두게 돼가지고 직접 갔다 오지 않았음에도 좀 현지 스타일에 가까운 음식들을 많이 알게 됐죠. 저희 와이프는 원래 이제 홀 매장을 이런 일을 이제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와이프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눈치를 많이 보면서 제가 오히려 제가 눈치를 많이 보면서 하는 편입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직원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뭐 마치면은 서로 끝인데 저희는 또 집에 가서 또 봐야 되잖아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오시게 되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저희 손님들은 항상 믿고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제가 부산에 연고가 없는데도 항상 이렇게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고 저희 메뉴들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